둘리 아빠로 유명한 김수정 감독이 최근 한국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수정 감독은 어제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의 대모험 재개봉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작품을 계승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에 마음이 쓰리고 죄책감을 느낀다는데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한국 창작자들의 기발한 상상력은 더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의 대모험은 둘리 탄생 40주년을 맞아 리마스터링에 재개봉하는 작품입니다. 감독은 40년이 지났지만 둘리를 대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판타지적인 둘리와 주위 캐릭터들이 현실적이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